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629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서울 지역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세를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비상조치를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비상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1일 신규 확진자가 295명으로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곳이 확대됩니다. 상점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의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제곱미터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서실과 교습소, 학원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키로 했으며 밤 9시 이전에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 시투자추천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등의 공공문화시설도 시간과 관계없이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야간 운행 감축도 확대되는데요.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8일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밤 9시 이후 30%씩 운행을 줄입니다. 당초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해왔는데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감축률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비상상황 시 서울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비상조치를 통해 2주 내 일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